지금 물소가 사자를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사자가 옆쪽에서 물소를 쫓고 있는데요. 그러다 물소는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자가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사자가 제 아무리 강력해도 육상에서만 강한 거지 수상으로 가게 되면 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물소가 피신해 있는 가운데 사자는 그저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물속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악어는 갑자기 나타나서 물소를 습격하고 있는데요. 물소가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지만 악어도 빠른 속도로 물소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어가 물소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그나마 악어가 한 마리만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여기서 물소가 도망가지 못하면 다른 악어들까지 때로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육지로 도망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지에는 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속에 있자니 악어로부터 습격을 당할 테고 육지로 올라가자니 거긴 또 사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소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는 사이에 악어는 다시 한번 물소를 기습하고 있는데요. 진퇴양난에 몰린 물소,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이 물소는 일단 육지 쪽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악어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난 상태인데요. 이제 완전히 육지로 올라온 물소.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사자들과 대치하게 되는데 과연 사자들을 앞에 둔 이 물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사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이 사자들 앞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이 멧돼지를 발견한 사자가 맹렬하게 달려드는데요. 멧돼지가 도망을 쳐봤지만 끝내 사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재빨리 멧돼지를 덮쳐서 바닥에 앉혔는데요. 멧돼지가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사자들의 힘이 워낙에 강력해서 아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 한 마리가 돼지를 붙들고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옆에서 일단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자 한 마리가 더 강력하게 멧돼지를 물면서 완전히 드러눕혔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자가 멧돼지의 목덜미를 함께 물면서 질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두 마리가 함께 협동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멧돼지는 아예 꿈쩍도 해보지 못하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보던 멧돼지는 끝내 사자들로부터 희생이 되어가고 이 사자들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둘이 아주 숨을 헐떡거리면서 뭐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자가 육지에서 강력하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지만 또 그 위기를 지혜로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도 돼지 두 마리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을 여기 있던 사자 한 마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자는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멧돼지가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멧돼지들이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진을 하려던 멧돼지들이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사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멧돼지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오면서 멧돼지가 후각으로 사자의 냄새를 맡은 건데요. 돼지가 후각이 발달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돼지들은 냄새를 통해 사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일단 동료의 곁으로 돌아가서 뭔가 상의를 하더니 작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작은 언덕이 있다 보니 사자도 평지가 아니라서 이들에게 빠르게 돌격하기가 뭔가 좀 거치적거리는 게 있는 건지 달려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멧돼지들 정말 너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자가 있는 곳을 피해가면서 안전하게 돌아서 나왔는데요. 근데 저 사자도 대단한 게 저 자세로 계속 안 움직이고 다음 사냥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로운 멧돼지들은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육지에서 제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지만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장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퇴양난의 순간 이 물소는 드디어 결심을 내리는데요. 물소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사자들에게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물소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니까 사자들도 당황을 했는지 일단 도망부터 치는데 아무래도 물소의 체중이 수백 킬로인데다가 머리에는 강력한 뿔도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자라도 물소가 먼저 달려들면 섣불리 공격하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자들의 마릿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만일 물소가 겁을 내고 도망부터 치려고 했다면 사자들이 자신있게 함께 달려들어서 공격했을 텐데 지금 서로 잠시 분위기를 살피며 기싸움을 합니다만 겁을 먹는 건 반대로 사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물소 다시 한번 사자에게 돌격하는데요. 물소가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렇게 분위기로 기선제압을 한 물소는 이때다라고 판단했는지 드디어 자신의 본거지로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물소가 달아나자 사자들이 물소의 뒤를 쫓아갑니다. 물소의 주변으로 사자들이 둘러싸서 협공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때
물소의 동료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사자들이 긴급하게 퇴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도망치기 바쁜 사자들, 결국 물소가 무서움을 주면서 완벽하게 복수합니다.